먹는 거 치고 나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야, 오늘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60만 유튜버이신 약사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약사이고요. 한 2년 만에 다시 또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시중에 많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이런 민간요법 중에서도 안 좋은 것들을 좀 골라내는 고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16강입니다, 여러분. 네. 네. 감기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 안 좋은 거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하나, 둘, 셋. 코피. 감기 걸렸을 때 소주나 이런 술 마시면 사실 몸이 좀 덜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한번 했을 때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있잖아요. 소주는 알코올이 있고. 네. 근데 혈관이 확장되니까 이때 이제 발열이 되면서 그러니까 땀을 맞아요. 살짝 낼 수 있고 약간 개운한 감. 네, 그리고 좀 취해서 좀 잘 수 있다. 한 방에 보면 갈근탕 같은 경우가 네. 네, 감기 초기에 땀을 확 내면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코피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코피는 왜? 코피는 비도 네. 쪽으로 넘어가면은 폐렴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항상 코피 나고 하면 이렇게 뒤로 막고 이렇게 쓰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숙여서 하라고 많이 이렇게 숙여서 하고 냉찜질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코피 날 때 뒤로 젖히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세대입니다. 자, 16강 두 번째네요. 멍든 부위에 달걀 문지르기. 가시 걸렸을 때 맨밥 먹기. 하나, 둘, 셋. 가시. 멍들었을 때는 달걀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뭉쳐있는 우리 어혈이라고 하죠. 풀어주는 네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가시 걸렸을 때는 크게 걸렸을 때 먹으면 상처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식도를 긁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빨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네. 달걀을 고른 이유가 결국은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터진 거잖아요. 네네네. 이때 달걀로 바로 문지르기 시작하면 더 눌리게 되고 자극이 되면서 더 퍼진다라고 해서 네네. 초반에는 원래 달걀 문지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후반에는 이게 이제 풀어주면서 어혈들이 이제 저는 약사님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가시 걸렸을 때 맨밥 먹기. 차라리 이비인후과 가서 그냥 뽑는 게 맞아요, 맞아요.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16강. 화상 입은 부위에 소주 붓기. 소화 안 될 때 콜라 사이다 마시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상. 소주. 아, 네. 네. 같은 거 올랐네. 네.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면 더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소독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 들어가봤자 십몇 프로뿐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소독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쵸. 소주는 심한 화상 이런 데는 맞아요. 오히려 더 안 좋게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소주를 부으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시원해지니까 사실 도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속에 있는 피부가 드러나면서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저 어릴 때 이거 어릴 때 이거 해줬다니까 화상 입을 때 소주에 담는 된다고. 된장 바른 분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치약도 이렇게 치약 발라보셨어요? 화상에? 네. 화끈화끈할 때 치약 바르면 신기하게 약간 덜해. 그 효과 아닙니까? 약간 자극 줘가지고 통각을 좀 맞아요. 무디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거 조금 난해한 거다. 네. 요로법. 소변 마시는 거랑요. 벌써였을 때 된장 바르는 거. 최악의 민감요법. 이건 뭐 전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소변이요. 소변. 이게 마돈나도 한번 자기 통증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로 소변 마시기 이야기를 기사에도 한번 나왔고 비틀즈의 존 레논 분도 소변 마시기를 했다고 하고 일부 아마노 카페 이런 데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가 95%는 사실 수분이잖아요, 소변에. 그중에 2.5% 정도가 우리 막 이렇게 지린내라고 하는 그런 요소고 나머지가 기타 이제 미네랄, 뭐 효소 이런 게 또 뭐 도움이 된대요. 이거는 원시인들 때부터 했던 민간요법일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뭐 히포크라테스 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일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해온 민간요법이라고 해요. 벌써였을 때 된장 바르는 건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고 또 된장 잘못 바르면 냄새 소변보다 훨씬 낫다. 구독 좋아요. 제스트 손따기 동물 생피. 하나, 둘, 셋. 생피. 네네. 일단 생피는 어떤 세균이나 기생충의 위험에 되게 노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손 따는 거는 제가 되게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바로, 네, 그냥 기분상일 수도 있는데 네네.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손 따는 거에 다 미신이야 했는데 장모님이 한번 따주니까 바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손 따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따면 검은 피 나오잖아요. 더 검을수록 더 체한 거라 거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딸 때 여기 이렇게 꽉 묶잖아요. 맞아요. 혈액 내에 산소가 없어지니까 산소가 좀 없는 피들 주로 검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더 크다라고 얘기는 하니까요. 맞아요. 피 색깔로 너무 이렇게 구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생피는 혹시 한 번도 마신 적 없어요? 현지국 생피는 안 마셨죠. 네. 저 어릴 때 노루피를 어르신들이 되게 네, 먹었어요. 네, 네, 네.
그냥 노루 잡으면 노루피 먹으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노루피를 먹으면 산신령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영물이다 노루는. 아, 네. 나머지 뭐 아시고 왔다고 했는데 너무나 불안한 거야. 구독 좋아요. 자 무좀 있을 때 정로안으로 씻는 거. 그다음에 뱅기름의 관절통. 하나 둘 셋. 뱅기름. 정로안. 어 이거 달렸어 이거. 네, 저를 설득해보시죠. 일단 제가 설득할게요. 네. 지금의 정로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아, 예전에는 있었어요. 정로안이 지금 한번 리뉴얼 됐거든요. 크레오스트라는 성분인데 이게 약간 크레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크레졸이 굉장히 강한 소독약이고 이걸 맞아요. 사람들이 그때 식초에 타가지고 막 했거든요. 식초에서 이제 각질층이 바뀌어지고 여기에 이제 크레졸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했는데 되게 위험성이 많았어요. 빠졌나요 이번에? 빠졌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아예 효과가 없다. 아, 아예 성분이 아예 바뀌었어요. 없겠구나. 뱅기름은 사유자 잖아요. 뱅기름이 예전에 미국에 건너간 중국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알려졌대요. 근데 뱅기름을 바르면 관절통이 되게 좋아진다. 이걸 가지고 일부 회사에서 진짜 만들어 팔았는데 효과가 막 이제 없었나 봐요. 이제 알고 봤더니 중국산 바다뱀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메가3가 되게 많대요. EPA 성분이 한 18%? 막 이때까지 20%? 이 정도까지 엄청 많네요.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그 뱀은 한 8%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재료의 문제. 뱅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약품으로 된 그 눈영양제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유 제품들. 그래서 뱅기름은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럼 저는 정로안. 정로안. 네. 효과 전혀 없습니다. 이거. 커피 관장 속 쓰일 때 우유 마시기. 아, 하나 둘 셋. 커피 우유 관장. 마시기. 네. 왜냐면 저 커피 관장 아마노 분들 카페나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되게 많이 하는 막쓰고 쓰는 요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이 건강하고 그걸 좀 빼내줘야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커피가 카페인이 있어서 이게 뭔가 자극이 되고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간문맥을 통해서 담즙이 나오면서 그 담즙으로 이제 노폐물이 좀 걸러내는 요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많이 쓰는데 누가 보면 뭐 하는 거야? 이상한 거잖아. 아까 요로법이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 우유는 뭐 속 쓰릴 때 우유 먹는 게 사실 더 쓰리게 하거나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이게 관장은 좀 신뢰도에서 살짝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박사학위자로서 커피 관장을 추천드릴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더 그냥 우유 마시기 우유 마시기 뭐야? 커피 관장은 치약 아 네 이걸로 선택하는 걸로 모기 물린 듯 침 바르기 노래하기 전에 날개랑 묶기 하나 둘 셋 모기 네 이거는 같은 의견이네요. 네네네. 계란은 먹어서 나쁠 건 없잖아. 이제 모기 물리면 여기가 이제 산성화가 되니까 모기 속기 때문에 뭐 침이 알칼리니까 그러니까 바르면 중화되니까 좀 덜하다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있다가는 해요. 근데 상처가 일부 있는 부위니까 입안에 감염이 있거나 이랬을 때 바르면 안 좋다라고도 하고요. 어릴 때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십자가? 십자가. 네. 이렇게 그럼 덜 아프다. 진짜 많이 아프다. 더 붙죠 이제. 근데 이것도 통각을 자극하니까 일시적으로 가려움 약간 커버해주는 마스킹을 해준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 1, 2초지 사실. 맞아요. 이것도 날개랑 같은 경우도 효과가 거의 없긴 없대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거는 식도로 넘어가는 맞아요. 거고 목소리는 이제 후두 쪽이죠. 네. 실제는 연관성이 없지만 약간 좀 입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런 느낌? 식감 때문에 먹는다인 것 같지만 뭐 큰 도움 될 것 같진 않다. 그러네. 모기로? 모기로. 네. 자 이제 8강입니다. 커피 간장과 요로법인데요. 네. 하나 둘 셋. 요로법. 저 요로법. 요로법. 차라리 저는 술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 간장이 난 것 같아요. 네. 좀 못 마시겠어요 이거. 네. 요로법. 네. 화상 입은 부위에 소주 붓기랑 무좀으로 정리하시기 뭐가 더 최악일 거냐? 그래 해보죠. 네. 하나 둘 셋. 소주. 갈렸네? 갈렸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주는 3도화상의 소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극돼서 더 안 좋죠. 정로안은 그 크레오조트 성분이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씻어도 그냥 뭐 느낌만 없는 거지 무좀이 악화되거나 뭐 더 치명적이진 않을 것 같다. 이 성분 별거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정로안을 쓸 때 정로안만 쓰는 게 아니고 물에 타는 게 보통 식초를 넣거나 요즘에는 뭐 구강청결제도 넣어가지고 쓰더라고요. 아, 소독약을. 네. 그렇게 쓰니까 이게 뭔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소주 같은 경우도 설마 근데 3도에 소주를 넣어? 3도에 안 하겠죠. 네. 2, 3도에는 안 쓸 거고 가벼운 상처에만 넣을 거니까 그래도 정로안이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조건을 달아볼게요. 그러면 소주를 가벼운 이게 뭐 1도 화상? 2도 초기 물집? 그 정도에 쓴다. 그리고 정로안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초나 좀 자극적인 거를 한다는 가정하라면 저는 정로안 저도 그럴게요. 네. 정로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주는 좀 열감 빼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로안. 정로안. 자, 가시 걸렸을 때 맨밥 먹기. 코피 날 때 고개 뒤로 젖히기. 하나, 둘, 셋. 코피. 가시. 아, 또 갈렸어.
아 저는 가시 걸렸을 때 오히려 기도를 더 자극할 거고 맞아요. 이게 지금 내부니까 뭔가 어떻게 뭐 이상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 것 같고 코피는 뒤로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 다시 그냥 빨리 빼고 풀고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치명적이진 않아서 좀 가시가 좀 더 다칠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답이 그죠? 네. 하나 둘 셋 생피. 네 이거는 뭐 아 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선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가 낫죠. 울고 있잖아요. 아 이제 4강입니다. 하나 둘 셋 요로법. 이거는 효능 효과를 다 떠나서 그냥 안 하고 싶은 아, 네, 안 하고 싶은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가시 걸렸을 때 생피 최악. 네. 하나 둘 셋 생피. 네 이것도 생피.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제 결승이 결승인데 요로법은 내소변에 한해서인 거죠. 남소변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고 뭐 이렇게 뭐가 하더라고. 남소변까지 한번 확장시켜볼까요? 그 미안하지만 사슴은 되게 신선한 이제 막 진짜 막 역사분들이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권했어요. 그리고 소변은 건강한 사람이 같이 딱 해서 권했어요. 그 상황일 때 어떤 걸 고를 건가? 하나 둘 셋 생피. 생피. 네, 그렇죠. 아 생피.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자면 그 생피는 못 마실 것 같아요. 아, 생피가 여러 위험성이 되게 많잖아요.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있고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소변은 건강하다면 그죠? 물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노루나 뭐 사슴 이런 애들은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얘들이 갖고 있는 상주균도 사실 얘들한테는 해가 없어도 사람한테는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물 생피는 저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부모님들 세대에서 많이 마셨는데 어찌 됐던 간에 운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쵸. 아무튼 마시기 싫다. 구독 좋아요. 오늘 인간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좀 최악인 거 이런 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했던 것 좀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예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고 배울 게 많은 자리였고 우리 리틀 약사 TV의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